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학 분야를 넘어 이제는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책,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형언하기 힘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필연이라면 필연인 사피엔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낯선 이곳에서 다행히 우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때로는 다투고 서로를 미워해도 나의 분신과도 같은 형제 자매, 사랑하는 나의 친척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의 가족은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에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도발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친족 관계의 이타적인 행동은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유전자는 목적도 의식도 없지만 자연계에서 살아남고 증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존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땅속을 헤매는 개미,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 전 세계를 누비는 사피엔스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각 알맞는 형태로 진화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생존 기계들은 저마다 고유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은 유성생식에 의해 자식에게 자기와 동일한 유전자 복사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친척이 서로 호혜적인 관계라는 것은 혈연자 간 서로의 유전자 복사본을 돕기 위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유전자 A의 사본을 한 개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아이가 그것을 갖게 될 확률은 50%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식세포의 반수가 A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아이는 그 생식세포의 하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혈연자가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내는 근연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인 경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을 그 형제도 갖고 있을 것이므로 그 근연도가 2분의 1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세대 간격마다 2분의 1을 곱하면 혈연 간 근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자 형제, 즉 당신의 삼촌은 당신과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4분의 1이고 당신의 사촌과의 근연도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8분의 1인 셈입니다. 따라서 근연도가 높을수록 나와 더 관련 있는 개체로 부모와 형제 자매는 나와의 근연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부모가 없을 경우 나의 손이 형제 자매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말은 근연도를 알고 난 후부턴 절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소 과격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해주는 좋은 이론입니다. 물론 복잡한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이기적 유전자 관점에서 설명한다며 극단적인 환원주의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든 복잡할수록 단순화하여 이해해 나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소년이었습니다.